태풍으로 전국 곳곳에 도로가 침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전문가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무조건 차를 두고 먼저 빠져나오라고 강조했습니다. 강혜경 기자입니다. 주행 중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미련 없이 차를 두고 내려야 합니다.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. 이어 소방서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조치하는 게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.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이 운전자가 되게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. 바퀴의 3분의 1 지점이 침수가 됐냐, 3분의 1 지점이 넘었다 그러면 안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물웅덩이를 지날 땐 시속 20km 미만 주행이 안전합니다. 폭우로 도로 파임이 생긴 곳에서도 서행해야 타이어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로에서 멀리 떨어져 주행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.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비가 올 땐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완전한 차량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주차할 땐 주변 배수 시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을 찾는 게 낫습니다. 전기차 대응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충전할 땐 절연 기능이 있는 장갑을 끼거나 외부에선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충전하는 것이 사고 방지법입니다. 날씨 관련 방송이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폭우가 예상되는 곳을 피하는 게 최우선 요령입니다. YTN 강희경입니다.